네, 이번 시간에는 구조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조 패턴에 대한 설명의 순서는 어댑터, 브릿지, 컴포짓, 데코레이터, 퍼사드, 프라이베이트, 프락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조 패턴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인 어댑터 패턴입니다. 자, 먼저 그림을 먼저 보시죠. 어댑터 패턴은 다중 상속을 활용해서 설계한 어댑터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객체 합성에 의한 어댑터 패턴이 있습니다. 각각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댑터 패턴을 한마디로 표현하자 이러면 객체 간의 연결입니다. 객체 간의 연결. 객체 간의 연결을 위해서 만든 패턴입니다. 객체 간 연결이 뭐냐? 클래스의 인터페이스를 사용자가 기대하는 인터페이스로 변환합니다. 즉, 클래스 간에 또는 객체 간에 인터페이스를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연결을 해 주도록 만들어진 패턴이 어댑터 패턴이다. 그게 이제 다중 상속을 활용할 거냐, 또는 객체 합성을 할 거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중 상속에 대한 어댑터 패턴을 먼저 보시면, 첫 번째, 타겟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어데티라고 하는 작동 객체에 대한 클래스가 있고, 그것을 구현하는 놈은 누구냐면, 인터페이스와 그 어데티라고 하는 그 객체를 상속받은 클래스, 어댑터라는 클래스를 구현하게 됩니다. 상속으로 구현하게 되죠. 인터페이스를 하나 상속받고 클래스를 하나 상속받죠. 그래서 이것을 구현해서 작동 객체를 동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타겟과 어댑티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어댑터 패턴이다. 이제 다중 상속을 활용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에 객체 합성에 의한 어댑터 패턴은 인터페이스를 생성합니다. 인터페이스 생성하고 인터페이스를 이제 정의했죠? 정의하고, 어댑터 클래스가 상속을 받은 다음에 구현을 했습니다. 리퀘스트를 구현했죠? 구현하고 나서 누구를 호출하냐면, 어댑티를 콜합니다. 콜하게 되면, 이제 이 어댑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작동 객체가 동작하지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댑티를 동작하게 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객체 합성에 의한 어댑터 패턴이고요. 자, 두 번째가 브릿지 패턴이 되겠습니다. 구조 패턴의 두 번째 브릿지 패턴입니다. 자, 그림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예. 구조 패턴이고, 이제 브릿지 패턴은 추상화, 객체의 추상화와 그다음에 객체를 구현의 부분을 분리한 게 브릿지고, 브릿지는 가교라는 뜻이죠. 가교. 그래서 추상화와 구현을 분리한 거다 라고 일단 정의를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디자인 패턴이 시험에 나와서, 시험에 만약에 브릿지 패턴이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브릿지 패턴의 구성 요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 어브스트랙션, 그 다음에 임플리멘터, 그 다음에 리파인드 어브스트랙션과 같은 이런 클래스명들이 그 구성요소로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명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기술하면 뭐 구성요소로 좋은 답이 될것 같고. 자,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추상화된 부분이고요. 추상화된 부분. 우리가 브릿지 패턴은 객체의 추상화와 객체의 구현을 분리했다고 했죠. 그래서 추상화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추상화된 부분에 대해서 상속을 해서 확장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이제 인터페이스를 정의한 거고요. 인터페이스 정의. 요 부분이 이제 그 구현 쪽이고, 요 부분이 추상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추상화된 것을 구현하는 클래스에 대한 인터페이스, 그걸 상속받아서 실제 이제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그런 모양이죠. 이게 이제 구현 쪽이고, 요 부분이 이제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정의한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추상화 단계와 구현 단계를 분리했다. 그게 바로 브릿지 패턴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컴포지 패턴입니다. 컴포지 패턴은 주로 재기적인 구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전체 컴포지션은 합성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전체와 부분을 또는 부분과 전체를 계층 구조로, 즉 트리 구조로 표현한 트리 구조로 표현하게끔 만들어진 패턴입니다. 즉 재기적 구조를 처리하는 패턴이죠. 이 부분이 이제 그 일반화 단계인 전체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한 겁니다. 이 부분이 전체입니다. 전체. 즉 전체는 일반화됐죠. 그거를 이제 세분화하는 겁니다. 여기 리프라고 되어 있는 이 클래스는 계속 만들어지겠죠.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이게 자동차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한 거고, 그것을 더 구체화시킵니다. 뭐 타이어, 전조등, 그다음에 자동차 바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나오겠죠. 또는 뭐 자동차면 승용차 또는 화물차, 승합차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계속이 전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 구현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컴포짓 클래스가 그걸 구현합니다. 리프 클래스는 오퍼레이션만 구현해요. 각각 기능들만 구현하고 한정되게 구현하는 거고, 한정되게 구현하는 거고, 이 컴포지 클래스가 전체를 다시 재정해서 구현하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는 구조 패턴의 네 번째는 데코레이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데코레이터 패턴입니다. 조금 올려볼게요. 네,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데코레이터 패턴입니다. 데코레이터 패턴은 이제 다른 말로 장식자라고 하죠. 장식자, 데코레이터. 그래서 런타임, 이 객체가 런타임 때 객체가 프로그램 구동이 될때 그때 그 각각의 객체 기능이 동적으로 장식됩니다. 즉 동적으로 할당됩니다. 그래서 런타임 시에 객체 기능이 동적으로 할당되도록 할때 쓰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전체에 대해서 인터페이스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 부분에 대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 데코레이터 패턴이 되는 이 데코레이터 클래스가 새롭게 추가할 서비스를 계속 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이 부분이 이제 동적 생성 부분이죠. 기능이 동적 할당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특정한 타겟 클래스에 대해서 데코레이터 패턴이 각각을 동적 할당해서 붙여줄 수 있도록 이 부분이 동적 할당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바로 데코레이터 패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퍼사드 패턴입니다. 퍼사드 패턴은 뭐 이름은 좀 어렵지만 실제 패턴은 상당히 심플해요. 우리가 퍼사드는 이게 정면이라든지 정면 또는 뭐 창구, 정면 또는 창구란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클래스의 그 다양한 메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메소드를 따로따로 호출하려 그러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러지 말고 창구 역할하는 클래스 하나를 만들어서 그러한 다양한 메소드를 따로따로 호출하는 것을 묶어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게 퍼사드 패턴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퍼사드는 단순하고 일관된 어떤 통합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각각의 메소드를 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 보실 게 이제 여섯 번째 플라이웨이트 패턴이 되겠습니다. 플라이웨이트는 우리가 플라이웨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 권투나 격투기에서 플라이급 선수를 일컫거든요. 주로 몸무게가 대략 한 48kg에서 51kg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뭔가 이제 가벼운 객체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 가벼운 객체들이 여러 개 있을 경우 그 객체를 효과적으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플라이웨이트 패턴이고요. 플라이웨이트, 그러니까 이 작은 객체들의 묶음이기 때문에 팩토리라는 용어를 썼죠. 그거에 대한 객체 생성을 하고, 플라이웨이트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했죠. 즉,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라이웨이트가 작은 객체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공유를 할 객체들의 모임, 그 다음에 공유하지 않을 객체들의 모임을 따로따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구현 부분이죠, 구현. 따로따로 구현하게 되고, 그 객체 생성한 객, 클라이언트는 그 생성한 객체를 통해서 콜을 하게 되면, 이 플라이트 웨이트에 따라서 공유되는 것과 공유되지 않은 것을 이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패턴이 바로 플라이웨이트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프락시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패턴의 마지막입니다. 프락시 패턴은 대리자란 뜻이죠. 대리자, 프락시가. 그래서 실제 사용하려는 객체를, 그러니까 원래 사용하기 위해서 목적화된 객체를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객체에 대한 접근을 직접적으로 하게끔 하지 않고 막고, 어떤 보안 문제 때문에 객체를 직접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대리자를 통해서 접근하게끔 하고 싶을 때 쓰는 패턴이고, 이 부분이 역시 인터페이스를 정의했죠. 정의했고, 그 다음에, 프락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도록 내렸습니다. 상속받아 참조 객체를 만들죠. 그리고 이거는 실제 객체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고요. 이 부분은 참조할 수 있는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객체에다가 기능을 구현하고 이 참조 객체를 통해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참고로 프락시 종류는 이제 원격지 프락시가 있고 가상 프락시가 있고 보호용 프락시가 있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상 구조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